하루에 돈 받아. 어머나, 잠깐만요. 가요, 달려 가요. 어디서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 잘생기셨다. 어머, 많이 뵌 분이 계시네. 감사합니다. 이거 자, 그러면 반으로 가요, 반. 왜 두 사람 어디 갔어? 다 같이 전체 나한테 할 건데. 빨리 오세요. 빨리 와요. 시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이제 제가 오전 시간에 지금 계속 나와 혼자 있었으니까 전체 단타 한번 치고 다 같이, 그리고 제가 또 혼자 한번 치고, 그리고 북, 아까 말씀하신 북 한번 허야로 또 제가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또 우리 또 한강스푼바님 또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왜 안 와? 빨리 와. 가자. 안 되겠다. 우리끼리라도 가자. 가요! 역시 이쁜 사람 너무 내 머리 봐. 역시 이쁜 사람들은 이쁜 짓만 해요. 잠깐만요. 이제 조금 잡아봐. 머리 좀 쳐. 내가 여자이기 포기할 수 없지. 왜 이쁘게 기다려. 이게 생방송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이런 게 있어야 재밌죠. 내가 머리통이 작은가 봐요. 머리통이 자꾸 흘러내려요. 머리통이. 정리해 자주. 아니, 나는 모자를 써도 무슨 머리띠를 해도 다 이게 커요. 그죠? 난 낫다면은 나는 그래, 나는 배운 집 자식이라고 나는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데 너무 작아. 그럼 모자를 사도 모자가 안 맞아. 그치? 동지만 났네. 우리 한 장은 커. 자, 그럼 이번엔 제가 혼자 우리 저기 누구지? 웃자품바님이 이거 장구 갖다 줄 거죠. 자, 여기다가는 장구. 아, 저 북은 옆에다가 이건 제가 가져갈게. 내 북. 저희가 이렇게 매니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하나 가지고 혹시 주신 돈 흘리세요. 제가 꺼야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유, 고생했어. 네, 맞아, 이거 제 거예요. 저 이걸로 잘. 역시.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언제 장구로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 또 허야는 또 제가 북으로 난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더 예쁘시고 아름다우시다. 제가 사진에서 많이 뵀어요. 자, 그러면 자 오신 분들 북 받으시라고. 혹시 북 때문에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여요? 북 때문에? 보여요? 안 보여요? 대답을 안 해. 내가 앞으로 가야지. 자 그러면 신명나게 한번 제가 장구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정으로 왔다. 순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도 박수 한번 주세요. 들어가지 마요. 어디서 이렇게 예쁜 공주님들이 오셔서 다시 나와요. 우리 저기 아유, 또 예쁜 공주님. 왜 웃어? 잠깐만, 나 숨 좀 돌리고. 장구 저 앞에 가서 치마 한 대 한 가운데. 아, 저기서? 여기 하지 말고 치라. 좋아, 그럼 우리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그럼 아까 제가 혼자 치는데 너무 외로웠걸랑요. 근데 두 분이 이렇게 예쁜 공주님 두 분이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데 제가 하나 더 칠게요, 장구를. 여기서 그러면 그 옆에서 막 제가 말하는 말을 아니 망가지는 건 망가지는데 대가리를 막 흔들어야 돼. 알았지? 괜찮아, 우리 머리가 작잖아. 자, 그러면은 자 원래 이렇게 막 자. 그래도 그렇지, 나 음악은 좀 하나 봐줘봐라. 아씨, 어떻게 음악 처음부터까지 아무도 안 봐주냐? 눈을 조금 올려. 아씨, 오셨어요? 예쁜 언니? 눈을 조금 올려, 장구. 예쁜 언니. 이 장구는 이게 최대한 다 올린 거야.
눌러. 이렇게 하라고? 아, 됐어, 됐어. 알았어요. 에휴, 우리 아버지. 자, 그럼 자, 우리 예쁜 특별 손님 그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알겠어요. 입장. 어, 그렇지. 입장. 그러면 언니, 자, 어디. 아, 북을 치워야지. 자, 그러면. 있잖아요. 두 분이 대구박을 막, 제가, 죄송해요. 머리통이라고 했었고, 대구박이라고 해서. 대구박을 막 흔들 거예요. 흔들 수 있는 음악을 하나 주세요. 미친, 어? 안 되면, 대구박이 안 흔들어지면, 있잖아. 엉덩이를 흔들어. 그것도 안 되면, 아니야. 그것도 안 되면 또 있어. 그게 안 되면, 가슴을 흔들면 돼. 가슴을 흔들면 돼. 자, 음악 준비됐나요? 아니요? 자. 네, 그럼 제 거 하나 신나게 자 틀어주세요. 아, 싸 간다 다시. 머리 안 되면 어? 머리 안 되면 안 돼? 엉덩이? 자, 머 내 머리도 한번 묶을게요. 어, 됐습니다. 됐어? 엄마 가 어디서도 없는 거. 다시 가만있어 잠깐만 딸기 시작 딸기 여기 도 해요? 딸기 안 해요? 딸기 갈게요 아이고 원래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그죠? 짜여진 거보다 이렇게 막 하는 게 아이고 내 얼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또 그거 갖다 놨어 하나 칠 거였는데 그럼 또 갖고 와야 되잖아 아니야? 이따 할까? 그러면? 아, 이따 해도 되겠어요? 오늘 안 할 거죠? 가지 마요. 나랑 같이 오늘 밤을 불살 지르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고대수 우리 한강수 품바님 준비 다 되셨어요? 강수 한강수 품바님 준비 되셨어요? 아 그러면 제가 노래 하나
이제 물 한 모금 마실 동안에 노래 하나 제가 부르고 또 저희 한가스품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나게 분위기 살려주신 우리 예쁜 공주님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그나마 오늘 해가 또 없어서 천만 다행이에요. 네. 바람의 소원? 또 바람의 소원. 자, 그래요. 바람의 소원. 그러면, 자, 바람의 소원이, 또 저는 목소리가 허스키하지가 않아요. 허스키하지 않은 목소리로 바람의 소원 한 곡 들으시고, 이따 또 저희 우리 한강스쿨만에 나오시면 또 허스키한 목소리를 또 부르면 또 완전히 또 너무 좋답니다. 제 마지막 곡으로, 자, 바람의 소원. 내가 이 노래는, 저 멀리 있는 내 딸이 보고 싶을 때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저희 딸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유학생활을 일본으로 갔어요. 이제 한 26살 됐는데, 애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최 지나가다 서로 엄마랑 딸을 알아볼 수 있을까 몰라. 몸이 많이 안 좋던 아이였기 때문에 진짜 눈물로 키웠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보고 싶을 때마다 늘 불렀던 게 바람의 소원이었는데, 또 요즘에 그 안장의 소리 풍마님들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요거 또 한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제 깊은 마음을 담아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소원.